거예요. 손님 지금 찾아보고 싶어요. 이제 풀은 고기가 조금 더 들어가요. 손님 왔다. 며칠 하는 거라서 다시 몇 분이나 또 올릴 거. 바닥에 바닥 보자. 바닥 난방만 안 넣고 간식으로 할 거거든. 안녕하세요. 신원시장 원조 순댓국으로 순댓국이랑 머릿고기, 내장 모두 그런 거 드시러 오세요. 감사합니다. 새끼포를 이렇게 윤기가 잘잘 흐르고 겉모양이 탱글탱글한 새끼포가 제일 좋은 거예요. 이렇게 새끼포가 좋은 거는 참 드물더라고. 제가 이렇게 오래 많이 팔았어도. 이 새끼포는 굉장히 좋은 게 들어왔어요. 여기 요런 게 거의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돼요. 삶아놓은 건데 이렇게 색깔도 좋고. 아, 직접 삶으신 거죠? 그러죠. 직접 삶지. 오자마자 바로 삶아가지고 손님한테 나가야 신선하죠.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좀 굵고 탱글탱글하고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잘 잡혀있는 게 좋은 막창이에요. 안에 이렇게 좀 두껍고 질이. 그래서 이렇게 썰어보면 이렇게 좀 두꺼운 게 살이 막창이 좋은 거예요. 이런 거 드시면 고소하고 참 맛있어요. 이 머릿고기랑 내장이랑 섞은 거예요. 이거 머릿고기. 이쪽으로 잘 드셨어요? 네, 맛있어요. 어저께 오셨었나? 그저께 왔나? 그저께 오셨었구나. 맛있네요. 감사합니다. 이건 납창. 3,000원. 시장은 다 3,000원. 네. 나간 3,500원. 내 시장은 많이 주지. 5,000원짜리 해달래. 아니야, 원래 냄새 나는 거, 오래돼서 그런 거 아니야. 대창은 원래 냄새 나요. 아주 이 집이 좋다고 해서 저번 날은 또 남자들끼리 소위 와가지고 많이 이렇게 먹고 갔구나.
저번에? 네. 하여튼 나까지 불러놔. 며느리도 먹으니까. 애들이 침대 먹고. 오늘 친구들이랑 온다더니 나 자꾸 좋겠지. 가지수가 많으니까. 내놓고 이제 먹는 거야. 새끼부터 하나 떨어졌어. 이게 만 원짜리 두 개예요? 네, 이게 만 원짜리 두 개를 이제 포장해 드릴 거예요. 여기는 맨날 택배로다가 장모님이 보내주셨어요. 우리 사이가 제일 좋아한다고. 아이 왔어. 얼른 못 알아봐서 죄송해요. 이거 못 알아봤어? 아까 지금 친구분들이 오셨는 줄 알았지. 엄마랑 오시면 내가 알아보는데 이제 그렇게 눈을 쳐다보니까 아 이게 자꾸 생각이 났다. 아 진짜 고기 또 오늘 고기가 되게 좋으네. 우리는 머릿고기 를 되게 좋아하셔. 그래서 계속 새벽 3시 나와 밥 삶는 거야. 3시에 나와가지고 조금 전까지 삶는 거야. 지금 한내는 이게 아예 없어가지고. 근데 이 머리는 대주는데도 그렇게 안 많고 또 저기 그게 뭐 삶기도 힘들어서 잘 안 쓰고. 지금 내려가시는 거예요? 이제 오늘 아프죠. 어머니가 아프셔요? 네, 다리를 다쳐갖고 지금 헬기를 타고 계세요.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좋아? 아, 나 아까 아프다고 했는데 어머니 소리 같은데 잘못 들었나? 물어보려다가 오늘 같이 오는데 그러니까 저번에 누나 둘 때 넘어지셨나?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항암치료 하니까 약간 좀 부작용 때문에. 항암 아프셔요? 네. 아프신지 몰랐는데. 살짝 피고 오신데. 그 후유증 때문에. 다리로 왔구나.
도감주와 어쩐지 한 번도 안 오시더라고. 이만한 물고기죠? 네. 좀 이제 내가 좀 더 쌌어. 이 정도인데. 영태. 이거는 반이에요. 많이 드셨습니다.